안녕하세요. 반석꽃 농장입니다. 직접 경영하는 반석꽃 농장 프리지아. 제가 전에 심는 모습, 포장, 만드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. 크는 상태 오늘 보여드리고 꽃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꽃대, 프리지아 꽃대. 심은 지는 한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프리지아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하우스가 연동하우스인데 폭이 7m에 석동 해서 600평 프리지아를 심었는데 원구를 반원구 큰 준원구입니다. 대형 말고 준원구를 저온저장구에 10도씨에서 35일간 냉을 먹이고 심은 건데 보십시오. 꽃대 올라오는 거 하나씩. 자, 보이시죠? 꽃대 손에 잡았습니다. 꽃대 물고 나온 거 보이죠? 좀 이게 저온저장구 넣은 것들은 이렇게 갓을 싸고 나오는 것이 흠이에요. 오랫동안 제가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갓을 쓰고 나와요. 갓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꽃대 이렇게 쭉 한번 봐볼까요? 자 꽃대가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냉을 먹이면 갓을 좀 쓰고 나오는데 냉장고에다 넣어서 이렇게 촉성으로 하면은 온도 뭐 지금 돌아가지도 않죠. 그런데 요는 조금 빠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.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하고 나중에 끝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출발이 일찍 하고 길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장단점이 있어요. 그랬동안 제가 오랫동안 안 했었는데 다시 소국이 끝나고 조금 일거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 촉성을 해봤습니다. 온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갓을 싸고 나오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. 장점은 좀 빨리 나온다는 것. 남들 안 나올 때 수확량을 나온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제 프리지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.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20일, 빠르면 20일 수확하고 뭐 여유있게 뭐 한 달 보이기 시작하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죠.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. 프리지아 직접 경영하는 재배하우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노란은 솔레이 품종, 노란 품종. 프리지아의 좋은 점은 향이 좋죠. 집에서 이렇게 꽃 이렇게 꽂아놓죠. 많이 졸업 꽃다발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프리지아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